네, 최감독입니다. 지금 운전을 하다가 미니에 경고문이 하나 떴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배터리 아이콘이 떴고요. 가운데에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라고. 미니 라이프 10년 만에 이런 경고문이 또 처음이라 바로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송파에 있는 ICM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니 본네트를 열면 요 앞에 부분에 요 동그란 거, 요게 제너레이터입니다. 요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보시는 게 요게 발전기인데요. 요게 이제 안에 저항이 달리는데 저항값이 안 맞거나 그러면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품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탈거 중입니다. 걔는 미니 아니야? 예, 엔진 마운트야. 요거를 탈거해야지 볼트를 풀 수 있어요. 아. 저 경고가 뜨고 계속 운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경고가 뜨면 이제 제네레다가 충전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을 이제 끌어다 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장치들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충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제 컨디션이 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까지 완전히 방전이 되면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생겨요. 경고창이 뜨면 바로 조치? 뭐 바로는 아니어도 웬만하면 빨리 조치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예, 왜냐면 핸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아. 조금 더 놔야 돼. 좀 더 나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역시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제껴 줘. 봤죠? 요거 안 제끼면 안 됩니다. 대박. 아, 얘는 지금 BMW인데 발레오잖아요. 이게 이제 OEM으로 들어가는 거. 아. BMW OEM. 브랜드라고 합니다. 발레오. 이제 정품으로 납품하면 이제 BMW 마크가 찍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발레오로 오는 거죠. 촬영한다니까 긴장했네. 이게 오픈되어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발전기는 네. 결합을 한다고요? 예, 네, 이제 거짐 지금 또 오픈입니다. 벤트 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라이트 끼고 가서 한 물건 빼보세요. 이따 어디 땅에 한번 봐야지 알지. 봐야지 알지. 오, 거의 마무리. 마지막으로 커버를 끼고 있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됐죠? 볼에 찍었겠죠. 아, 저게 뭐예요? 미션 오일 팬. 미션 오일 팬. 네.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아씨, 그렇게 또 쿵 한번 해서 이것도.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뚫린 것도 다 봐서 그래요. 아니, 뚫려서 그래요. 바닥에. 기포장 뜨기들을 많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아. 주위도 들리고 올까 그러다가 잘하셨어요. 네,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충전이 안 된다고 경고 문구 떴잖아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은 핸들이 움직이질 않고 엔진이 멎는다. 왜냐면 저는 공급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증상이 뜨면은 바로바로 점검을 받으러 가시는 게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엔진까지 또 문제가 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뭐 아주 상당히 다시 또 쌩쌩한 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제 미니의 키로수는 30만 8천 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거리 뛰고 있는 디젤 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혹시나 저보다 많은 키로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은 연락을 한번 주세요. 아무튼 오늘 요 발전기 교체하는데 60만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미니 라이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증상이 생기면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